이놈인가? 이놈이 편지 쓴 남잔가 혹시? 생긴 거 처음 보는데? 삼직장으로 갑니다. 아, 지도도 필요 없으니까 양손 쌍수 갑니다. 쌍수 전사. 삼지창! 삼지창! 허이! 삼지창! 오케이. 안 죽어! 삼지창! 허이! 아, 피해! 삼지창! 커지면서 크리티컬! 허! 피해 주시고! 곡괭이! 허이! 피해 주시고! 크리티컬! 마지막 무기 부셔주면서 크리티컬! 안 터다! 아 죽어 이놈 왜 이렇게 쎄! 어? 왜 이렇게 쎄 이거 무기 두 개 다 썼는데 무기 빨리 무기 어디서 구해야 돼 무기 쟤 피 많이 달았어 어? 경찰 씨 괴물? 만약 내가 전화에 신경 쓰지 않았다면 1999년 계속 이곳에 뭔 소리야 건축이다 이거군요 받아라 한 발이 남았어 아 받아라 와 크리티컬 이걸로 잠시 동안 움직이지 못하겠지. 유키애를 성불시키는 방법을 찾는다. 뭐야, 얘 쓰러뜨리면 성불하는 거 아니었어? 복잡해 방법이. 지도도 없고 큰일 났네. 일단 세이브합시다. 첫 번째 세이브했었으니까 세 번째 할게. 첫 번째는 유키애랑 그거랑 둘 중에 하나니까. 아 이미 나온 이상 못 고르나? 아무데나 막 가보자 어? 망치 아, 망치가 왜 있어 불안하게 또 나오면 안 되는데 오른쪽만 붙어서 갑시다. 멘션? 멋이라? 뭔 멋이라? 아, 지금 가는 거 아닌가 봐. 멋이라? 오른쪽으로만 쭉 붙어서 쭉쭉쭉쭉쭉쭉. 여기서 한 번 더 오른쪽 가면 또 뭐야 한 바퀴 돌았네 지금 지도가 없어 왼쪽으로만 쭉 갈게요 왼쪽 지도 꺼내보자고 내가 우리 지도 어디다 놔뒀지? 근데 지도가 안 봐져요 끝판이라 그런지 지도가 안 빠진다고 나오더라고 스레터 한번 확인해보고 아까도 지도 있었는데 나오자마자 캤는데 안 빠진다고 나왔었어 새로운 스레터 뭐야 이거 버려진 펍 아 사치잖아 어디야? 지도도 없이 어떻게 찾지? 아 지도 있다 되나 한번 볼게 안 봐 안 돼 지도에 표시가 안 돼 끝판이라 지금 지도에 표시가 안 돼 사치는 어차피 필요 없으니까 지도 그래도 들고 가자
현지가 보는 게 아니고 사치 농도 올리는 거예요. 한번 써볼까요? 아 이거 괜히 썼다가 시체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쓰는 거야 근데? 싸울 때 써야 되는 건가? 어디야? 시프트 눌러다가 사용이 안 돼. 싸울 때 그 급박한 상황에 저거 편지를 읽는다고? 일단 세이브 한번 하고. 네 번째로 있다. 네 번째 할게요. 시카와 곰팅님, 벌써 101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뿌잉뿌잉, 귀요미. 감사합니다, 곰팅님. 지도가 없는 상태에서 길을 가려면 전봇대를 찾아가야 되나? 도저히 길을 못 찾겠어. 전봇대, 맨션. 맨션 앞에 전화기가 있고 그냥 외우면서 갈 수밖에 없어. 왼쪽으로 붙어서 갈게요. 그 다음에 쓰레기통이 길 없어. 오른쪽 한번 정면이야. 여기서 왼쪽으로 쭉 가고 다시 왼쪽으로 쭉 가는 거야. 그럼 쓰레기통 완전 왼쪽 끝으로 왔어요. 그래서 오른쪽 한번 다시 왼쪽 쓰레기통 왼쪽 쭉 붙어서 오른쪽 한번 왼쪽 아직 왼쪽이야. 왼쪽 쭉 쓰레기통 왼쪽 쭉 이쪽 길이 없고 막혔고 여긴 갈림길 맨션인데 왼쪽으로 쭉 돌아서 쭉 돌았더니 한 바퀴 돌았네. 중간쯤에 있는 건가 그러면? 여기서 그럼 오른쪽 한번 갈게. 오른쪽 한번 쭉 가고 여기서 왼쪽 한번 가고 다시 중앙 쪽으로 가면 쓰레기통 이쪽으로 쭉 가서 그냥 쭉 가서 왼쪽 뭘 어딨어? 다시 한 바퀴 돌았네. 가자마자 오른쪽 갈게요. 가자마자 오른쪽, 그다음에 오른쪽, 왼쪽. 여기서 한 바퀴 돌면 다시 원점인데. 여기 어디? 여기 큰 공터쯤에 뭐 어디 길이 있다는 건가? 어딨지? 봐, 또 길이 없어. 아 여기 있다. 아 찾았네. 씨 구석탱이 있어. 산토리 카나 어린애가 갇혀서 불쌍히. 근데 얘네 왜 여기 있지? 얘는 육해 때문에 여기 갇혀져 있는 건가? 어 편지. 향이 좋은 모기향 이거 가져가자. 아 이제 되나보다. 저거 가져가야 되나봐. 혹시 유키의 딸이거나 뭐 그런거 아니야? 유키의 딸이거나 그럴 수 있어. 엔션으로 들어가자. 됐다 맞네. 이것은 내가 왔습니다. 모기향을 가지고 왔어. 설마 오케이 이 모기향을 피우면 아 설마 향 피워서 성불이야?
다른 향은 없으니까. 설마 사치가 누그러져서 성불시킬 줄 알... 에이 무슨 모기향으로 시체 냄새를 없애. 말이 안 되는 소린데. 세상에. 모기향을 피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아, 이렇게 웃기지? 성불했다! 모기향으로! 역시 모기향이 짱이야. 옛날 사람들, 옛날 어르신들이 컵매트 뭐 이런 거 안 하고, 홈매트 이런 거 안 하고, 모기향 하는 게 다 이거였다니까. 이게 강해. 시장 가도 모기향으로 많이 하거든. 됐다, 성불시켰다. 역시 향을 피워야 되는구나. 모기향, 모기향이 강력하군요. 성불시켰어. 남 성불한 건가? 풀려난 건가? 아니 그러면 그 남자는 뭐야? 죽여도 상관이 없네. 끝날 향도 아니고 모기향. 역시 이은날 후속작이야. 잘 땐 한창 홍키파를 부리자고? 뭐야 왜 안 나와? 아 뭐야 안 끝났어. 어? 왜 안 끝났어? 아, 끝난 줄 알았는데 그냥 검은 화면이었어. 놀라. 집에 가보자. 어 집으로 들어가. 됐다. 어? 다시 돌아왔다. 아날로그 TV가 아니고 디지털이야. 얇은 거 LCD. 우리 집인가봐. 돌아온 건가? 원래 세계로. 디지털 TV다. 구멍도 이제 없어. 방 안에 있자. 어? 이제 왔어. 이거 아까 죽였는데? 어? 뭐야? 아까 그 남자 죽은 거 아니었어? 뭐야? 어? 어? 어 뭐야 깜짝이야 씨. 다시 어두워. 또 어두워. 왜? 성불시켰잖아요. 아직 끝이 아니야? 깜짝이야 이씨. 악몽 꿈이었어. 아씨 그새 혼자 자취하면 좀 힘들다. 역시 룸메이트랑 같이 살아야 돼. 외로워서 그래. 귀신 꿈꼭도. 그 후 이 맨션이 재건축되기 전, 맨션이 재건축되기 전에 여기에 묻혀 있었나 본데. 104호에 살던 남녀의 집을. 아 커플이었어? 집주인이 방문해봤지만 서류에서 모두 사라졌다. 커플이었나봐. 산토리카나와 경찰관의 주소를 찾아봤지만 얘는 뭐야. 산토리카나랑 경찰관은 뭔 무슨 일이지? 결국 찾지 못했다. 아직도 그곳에 있는 걸까? 그 죽은 세계에. 사치였습니다. 뭐야 하루쿠님하고 마나구님이 한글화이고 번역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재밌었네요. 괜찮네. 여러분 자꾸 많게 해주지만 괜찮았구만. 특이하고 신기하잖아. 꼭 그래픽 쩔고 뭐 돈 많이 들인 게임만 좋은 게임이 아니라니까. 물론 좋은 게임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좀 그럴 수 있는데 일단 죽이는 엔딩 한번 해볼게요. 그것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사쿠님 벌써 1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몇 번째에다 저장했죠? 두 번째인가요?
두 번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윙윙 윙윙. 사쿠니 감사합니다. 두 번째 이거예요. 오케이. 여기 나와서 저장된 거야. 안 되네. 못 들어가네. 그 전에 저장된 거 없나? 1번 가야 돼. 잠깐만. ESC 버튼 누르니까 이게 떠. 창이. 뭐야, 여기서 쓰는 거였어. 이거 어떻게 가지? 어떻게 거? 이거 로드 어떻게 하냐? 12. 감사합니다. 가르나자님 고마워요. 1번인가 봐. 1번도 나와 있는데? 1번은 맨션만 찾으면 됐던가? 1번 맞아? 1번 좀 멀든가? 아, 오케이. 됐다. 편지 받고 그 콘크리트 하면 될 듯. 세이브를 잘 해놔야 돼. 어느 언제 부분이지? 시체 냄새. 유키를 죽이는 거다. 아까 그냥 모기향으로만 성불되는데. 모기향으로만 성불이 되는데. 오케이. 한번 죽여볼게. 다른 엔딩 어떤지 궁금해가지고. 아니 보니까 카나의 엔딩이랑 경찰관 엔딩 뭐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 왜냐면 이은날도 여러가지 루트가 있었거든. 근데 그것까지 보기에는 좀 빡세고 공략도 뭐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냥 이것까지만 볼게요. 궁금하니까. 이게 일본 게임이라 한글 패치한 거야. 그러니까 좀 어색할 수밖에 없지. 분위기는 잘 살렸는데 글꼴도 그렇고. 미안해요 유키 씨. 아까 모기향으로 성불시켰으니까 한번 죽여볼게요. 아, 무기가 있었어야 되는구나. 크리티컬. 끝난 거야? 성불시키기 쉽구만. 집으로 들어가서 편지가 하나 또 와 있고요. 용케도 유케를 죽였다. 그 결단은 그녀의 마음을 절망으로 몰아넣고 영원히 이 세계 밖에 세상을 인간을 끌고 오는 일은 없을 것이다. 당신이 4호실을 들어올 때 그녀는 분한 마음을 개방해서 희망을 기다린 거다. 하지만 그런 기분도 이제 필요 없다. 어서와 죽은 세계에. 너는 영원히 나갈 수 없어. 뭐야, 배드엔딩이네. 모기향으로 안 하니까 낚시당했네. 아니 아까 모기향 했잖아요. 잠시만 궁금해서 한 건데. 치워. 게임 오버. 배드 엔딩이었어. 역시 죽이는 건 아니었어. 역시 모기향이 맞는 거였죠. 소리가 좀 사치. 시체 냄새라는 게임이었습니다. 이은날 시리즈로 이어지는 게임인데요. 이 게임 시리즈가 좀 약간 이런 스타일이야. 굉장히 특이한 스타일. 뭐라 해야 되지? 좀 특이해. 공포 게임이라고 보기에 좀 애매한. 공포는 공포인데? 좀 특이하죠? 자, 재밌게 보신 분들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